예상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냉방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상업 산업시설의 가동이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혹석이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 참 무덥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선풍기와 에어컨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날씨인데 대표님께서도 많이 더우셔서 머리를 시원하게 정리하신 건가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요즘 날씨가 원체 더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좀 날씨, 시원하게 좀 깎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라든가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얼마나 더운지 조금 네. 수치를 정리해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요즘 많이 더워졌죠. 네. 뭐 지금 계속 폭염주의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조금 기온이 내려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본다라고 해도 뭐 영남, 충북, 그다음에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폭염 경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될 만큼 더위가 상당히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장마 때문에 이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많이 안 떨어지고 여전히 후덥지근한 그런 이제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뭐 그 낮에 올라왔던 그 열기가 저녁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6월달 열대야가 기록이 됐고요. 이런 이제 열대야가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더웠었던 1994년이나 2018년도에도 6월달 열대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의 더위는 조금 다른 해보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뭐 7월달 지금 10일까지 해서 열대야 발생 일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주는 8일,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3일 발생할 만큼 이렇게 뭐 열대야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아마 폭염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비가 뭐 8월 말까지는 계속 이런 더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화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 무더위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예비 전력률 같은 경우에도 공급 예비율이 7.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마지노선이 10%인데 그 마지노선을 지금 현재 넘겨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정부도 이에 걸맞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는 좀 어떠한 정책적인 방안을 좀 제안하고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전력 사용량이 뭐 방금 얘기했듯이 93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역대 최대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예비율도 7%대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마 이렇게 이제 전력이 이제 부족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력 예보가 이제 발령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5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뭐 지금 보통 이제 경보 그러니까 준비서부터 해서 심각까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계나 뭐 심각 단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아마 조금 그 제한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형 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기를 자체 발전으로 써라라는 이제 그런 식의 아마 그 발령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8월 중순에 지금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땡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급하게 뭐 발등에 좀 어떻게 보면 불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현재 시 운전 중 이제 한올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 보통 시 운전할 때는 전력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체 급하니까 이 전력도 지금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던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일부 재가동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뭐 전력 사용이 좀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통상적인 무더위의 시작은 지금인데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좀 좋은 섹터를 선별한 다음에 좀 수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무더위에 관련된 섹터 어떠한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요? 네, 뭐 무더위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보통 무더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먹는 거죠. 뭐 빙과나 뭐 음료 이쪽이 뭐 제일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이렇게 전력난하고 관련되는 쪽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지금 그 최근 들어 이제 전력량이 계속 이제 증가, 그러니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발전소를 더 늘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발전 총 설비량은 이제 13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수준은 이제 100기가와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30기가와트는 뭐 일단 가동이 정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아예 가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가동을 하지만 전력에 이제 송배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쓰는 전력도 의외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통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이렇게 발전소를 못 늘리기 때문에 기존에 발전되어 있던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2011년 9월 달에 이게 블랙아웃이라는 게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뭐 5시간 동안 뭐 전국이 정전이 되면서 그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서부터 좀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만 되면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매해 보면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주가가 또 튀어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빠졌다라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매해 여름마다 뭐 끊이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블랙아웃이 뭐 실질적으로 뭐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전력 예비율이 10% 근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그리고 또 블랙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매년 이제 여름에 그 전력 성수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7월 초서부터 7월 말, 그 다음에 8월 중순서부터 8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때 뭐 이전이나 이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주가도 보통 7월 초나 아니면 7월 초에 안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8월 중순 이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제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격 검침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전기나 아니면 뭐 가스 요금 같은 경우 검침원이 안 오거든요. 그냥 그 원격으로 이렇게 다 계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련주들 뭐 PS텍이나 뭐 옴니 시스템, 그다음에 일진전기, 뭐 한전산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전력을 이제 스마트화하려다 보면 이제 IT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전력 관련된 IT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포스코 ICT나 PNC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배전과 관련된 이제 송배전과 관련된 업체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LS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서정기전, 광명전기 같은 업종과 기업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